우리나라 농구에 대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에릭 포셋이라는 한 캐나다의 농구 전문가가 자신의 SNS에 KBL에서 자유투를 뱅크슛으로 던지는 선수들 중 많은 수가 80% 이상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포스팅했는데요. 함께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이정현 선수, 이재도 선수, 그리고 딥3로 유명한 전성현 선수의 영상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뱅크슛 자유투를 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댓글부터 안드레 드러먼드와 같은 선수들이 이걸 보고 배워야 하며 뱅크슛은 곧바로 림을 향해 던지는 슛보다 덜 정교해도 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벤 시몬스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라고도 언급하는 등 재미있는 댓글들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약 두 달 전 우리나라 레전드 센터 하승진 선수도 전태풍 선수와 함께 전 세계에서 한국 농구만 백포드를 맞춰 자유투를 쏜다는 영상을 올리셨고 저도 참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니 신기하게도 NBA에서도 뱅크슛으로 자유투를 던졌던 선수들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수인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디안드레 조던, 드와이트 하워드 등의 선수들이 뱅크슛으로 넣은 적이 있었네요. 자유투를 뱅크슛으로 쏘는 것에 대한 농구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채널의 리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